예,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요, 시장이 경제적 고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경제적 고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교재의 제7장을 봐주시면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상반된 힘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요자들은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할 것이고, 공급자들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때 그 적정 가격은 어떤 수준인지, 그러면 과연 또 시장에서 결정하는 가격은 적정한 가격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장이 제7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7장에서 분석된 내용들을 기초로 조세의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고생효과를 각각 8장과 9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러분들은 7장 교재를 봐주시고요. 맨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추수감사전에 칠면조 가격을 예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면조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다고 생각할 것이고, 칠면조 판매자들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적정한 가격에 결국 의미는 무엇이 될 거냐 하면, 소셜 웰피어라고 불리는 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이 가장 바람직한 가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후생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제학에서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후생 경제학이란 한 경제의 상태를 사회적인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회적 후생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의 두 가지가 지금부터 설명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후생경제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생경제학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소비자들의 행동, 그 다음에 공급자들의 행동을 살펴봤던 것에 비해서요, 지금부터 후생경제학에서의 이야기는 뭔가 가치 판단에 포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수요자들의 행동 또는 공급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살펴보셨냐면, 현재의 이자율은 3%이다. 또는 다음 기가 되면 이자율은 5%로 상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사실 설명 또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예측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실증적인 분석을 넘어가서 규범적인 분석이 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소비자들의 후생을 위해서는 또는 주택 보유자들의 후생을 위해서는 현재의 5%의 이자율은 너무 높다. 또는 내년에 7% 이자율이 된다면 주택 보유자들의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종의 가치 판단을 내재한,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분석하는 규범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후생 경제학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설명하기 전에 경제학의 제10대 원리 중에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시장이 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냐, 이것을 이제 아래로서부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조직이 시장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잉여에 대한 내용을 지불용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불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에 좌측을 보시면 willingness to pay라고 해서, 구입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도의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요즘 나오는 과일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렌지를 하나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렌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오렌지를 사는데 한 150원 정도면 살만할 거고 150만원보다 비싸면 이건 안 사는 게 낫고 150만원보다 싸면 아 이건 샀을 때 아주 기분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150원이야말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불용이라는 개념에 잘 맞는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은 이 오렌지에 대해서 150원보다 작은 금액은 낼 용의가 있고 최대한도로 150원까지는 낼 용의가 있지만 그 이상은 낼 용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화를 구입하는데 지불할 최대한도의 용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금액을 지불용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 있겠지만 이 지불용의 금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곡선과 상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수요곡선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는요, 이 지불용의에 대한 개념을 존 폴 조지 링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밴드인 비틀즈의 그 네 멤버들이죠. 존 폴 조지 링고 이 네 사람 이름을 빌려와서 엘비스 앨범을 서로 구입하려고 한다 하는 과정과 경매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칠판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을 구입자라고 하고 우측을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맨 먼저 존, 그 다음에 폴, 그 다음에 조지, 그 다음에 링고. 이렇게 네 명의 비틀즈 멤버가 이제 엘비스 팬이라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앨범을 사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존, 폴, 조지, 링고는 각각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하면 존은 아주 엘비스의 그 성실한 그런 충실한 팬이라서 $100까지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요. 폴은 $80, 그 다음에 조지는 $70, 그 다음에 링고는 $50. 이러한 지불 용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객관식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기존의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때로는 설문 또는 보기 아니면 참고에 언급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하게 부탁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이러한 경매 과정에 나타나는 표 같은 것들은 국내 기존 교과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출제에 많이 언급된 것들이 어디 다른 데 있다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맹큐 교수 같은 새로운 편제를 가진 교과서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과연 이러한 네 사람의 지불 용의 금액이 있을 때 이 네 사람에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초기 앨범, 이 앨범 한 장을 가지고 경매를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장뿐이기 때문에 경매를 붙였을 때 결국 이 앨범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 경매는 누구에게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 정도로 결정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경제학을 한 번씩은 보셨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 맨 먼저 이제 경매가 시작될 때 $50에서 시작되다고 생각을 해보죠. 50달러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네 사람이 다 아마 이 앨범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50의 가격이 누군가가 $60를 부르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가격이 60달러가 되어버렸다면 링고는 탈락하게 되죠. 그 다음에 $70가 되었을 때 조지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입장이 되지만 $70보다 약간만 높으면 조지는 탈락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71, $72 올라가가지고 $80가 되었을 때 존, 폴 두 사람이 살 용의가 있고
폴은 지금 상태에서 사도 좋고 안 사도 좋은 들은 무차별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높은 그러한 지불 용의 금액을 가진 존이 80달러까지 왔을 때 바로 100달러를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80달러에서 81달러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80달러보다 약간만 높은 그런 금액을 부르더라도 경쟁자인 폴을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0달러보다 약간 높은 금액, 예를 들어서 80달러 1센트라도 만약에 조은이 부른다면 나머지 세 사람을 다 탈락시키고 조은이 사회적으로 이제 엘비스의 음반을 차지하는 그런 행운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표가 주어졌다면 엘비스의 음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조은이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 예상되는 금액은 80달러 또는 80달러보다 약간 높은 금액일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결론인데 이와 같은 결론에서 시장이라는 행태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경매를 통해서 이러한 자원 배분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겁니다. 이 모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세상에 한 장밖에 지금 경매장에 나오지 않은 이러한 희소한 자원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는 거죠. 50달러로 평가하고 있는 링고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80달러로 평가하고 있는 폴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이 자원을 가장 소중하게 평가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존에게 돌아갔습니까?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시장이라는 과정 또는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원이 배분이 될 때, 시장 또는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원이 배분될 때 그러한 경우에 자원은 가장 소중하게, 그 자원을 가장 소중하게 또는 가장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시장기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리켜서 여러분 139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마지막을 보면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음반은 이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팔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존이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 음반을 낙찰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엘비스의 음반에 대한 예측 가격은 80달러보다 약간 높은 그런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약 80달러에 가깝다고 했는데, 자, 존이 만약에 이 음반을 사기 위해서 100달러를 지불했다면 존은 어떻겠어요? 100달러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100달러를 주고 샀으니까 사실은 존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100달러라고 평가하고 있는 존에게 실제로는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고 엘비스의 앨범이 돌아갔냐 하면 80달러의 그러한 지불만으로도 100달러의 만족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 입장에서는 이 앨범을 얻었을 때 지불된 금액은 80달러이고 들어온 것은 10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구입 과정에서 20달러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20달러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보다 얻어들인 만족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20달러를 가리켜서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비자 잉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정의는 139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입자의 지불 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이렇게 있습니다. 구입자가 여기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은 100달러였고 그 다음에 구입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80달러를 약간 또는 80달러와 가까운 금액이었기 때문에 약 20달러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그래프로 옮긴 것이 140페이지에 그림 7-1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7-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의 그래프를 봐주시면요. 종축이 음반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종축이 음반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이 횡축이 음반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원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달러를 기준으로요. 여기를 50달러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70달러와 80달러를 각각 표시하겠습니다. 자, 금방 여러분 제가 지운 표를 한번 상기를 해본다면요. 50달러 이하이면 어떻습니까? 존, 폴, 조지, 링고 네 사람이 다 이 재화를 소비를 하려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요량은 네 단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0달러가 넘는다면 어떻습니까? 50달러에서 70달러 사이라면 아마 링고가 탈락을 할 겁니다. 링고가 탈락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5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는 세 사람이 이 엘비스 레이 음반에 대해서 수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70달러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7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존, 폴, 조지, 링고 중에 조지까지 소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달러인 경우에는 이제 조지까지 소비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두 단위가 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80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80달러를 넘어가면 이제 폴까지 소비를 포기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존이 됩니다. 그래서 80을 넘었을 당시에는 수요가 한 단위가 되는데 중요한 점은 만약에 가격이 경매에서는 100달러 이상을 부를 사람이 없겠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100달러가 넘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이 재화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100달러가 넘는다면 더 이상 수요가 없을 것이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소비자 행렬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8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 또는 80달러에 아주 근접한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단위를 소비하고 있는 첫 번째 단위를 소비하게 되었던 존의 그런 지불 용의 금액은 총 100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존의 소비자 행렬을 표시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00만큼 지출할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80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이 느끼게 되는 소비자 행렬은 지금 이만큼의 붉은색으로 빗금친 영역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그 다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경매에 엘비스의 음반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제공되었다면 어떨까 하는 거라는 것이죠. 두 장이 나왔을 때는 경쟁자 중에 네 명의 경쟁자 중에 두 명을 탈락시키면 됩니다. 두 명을 탈락시키면 되기 때문에 두 명을 탈락시킨 가격인 70달러보다 약간 높은 가격 또는 70달러에 근접한 가격이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처음에 70달러가 약간 넘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었다면 시장에서의 그런 결정 방법은 첫 번째 지불하겠다고 했던 존에게는 80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위는 폴에는 70달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존, 폴 다 할 것 없이 똑같이 70달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행렬은 이만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만큼으로 늘어난 영역이 된다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소비자인연은 새로 소비하게 된 소비자들의 소비자인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 하락은 기존에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까지도 더 큰 소비자인연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141페이지에 그림 A 그 다음에 그림 B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20에 해당하는 소비자 행렬을 누리고 있다가 30에 해당하는 소비자 행렬을 누리게 되고 신규 소비로 들어온 폴의 경우에도 10개에 해당하는 소비자 행렬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41페이지까지의 이야기고요. 자, 이와 같은 그래프는 사실은 시장에서 4명의 소비자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소비하는 대상이 하나, 둘, 셋, 넷 마치 이 레코드판 같이 하나, 둘, 셋, 넷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든지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연속적인 수요 곡선으로 연속적인 지불 용이 곡선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런 연속적인 지불 용이 곡선 상에서의 소비자 인연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내용입니다. 자, 143페이지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그래프의 기본적인 세팅은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격, 이쪽을 수량으로 표시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가격이 하락할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하게 된다 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지불 용이 곡선이었어요. 자, 이 지불 용이 곡선인데 이 지불 용이 곡선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거의 수요 곡선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는 이유는, 자, 한 단위, 원래 지불 용이 곡선이란 첫 번째 단위를 소비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이 단위에 대한 지출 용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수요 곡선이란 것은 원래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수요 곡선이란 것은 가격이 이만큼일 때 소비자들은 얼마만큼 소비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가격이 P0로 주어졌을 때 왜 소비자들은 이만큼을 소비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이 이전의 상태에서는 자신이 지불하는 P보다 만족이 더 컸으니까 스스로 구매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본 결과, 이 이후의 판매량 또는 이 이후의 구매량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만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없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첫 번째 단위를 소비했을 때 만족도는 이 P0에 해당할 것이고 만족도가 이만큼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총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금액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수요 곡선의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불 용이 곡선 또는 한 사람들의 소비를 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고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그러한 접근을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수요 곡선에 대한 논의와 거의 같이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전 합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 주신다면요.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P0가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에게는 얼마겠습니까? 시장에서 가격은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격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소비를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소비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의 만족도는 이만큼 수요 곡선의 높이로 주어지겠지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만큼 P0의 높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비자, 첫 번째 단위를 소비한 사람의 소비자에게는 이 수요 곡선과 가격선 간의 거리로 측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 계속 소비자에게는 이와 같이 누적이 될 것이고요. 소비자들이 선택한 Q0라는 이러한 소비량에서 사회적으로 발생시킨 총 소비자에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에게를 총합을 해서요. 총합을 한 결과 결국 이 수요 곡선과 P0 간에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크기가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비자 잉여의 크기이고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가격 하락이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효과 하는 내용은 이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Q0까지는 사실은 기존에 소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비입니다. 기존에 소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비이기 때문에 Q0까지 이러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을 때 새로 만들어진 이 사다리꼴 영역 중에서 Q0까지의 면적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Q0까지의 면적은 뭔가 하면 예전에는
이만큼의 만족도 또는 이만큼의 지불 용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만큼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불하는 액수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소비자 행여가 하나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소비자 행여가 하나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A라고 표시한 부분의 소비자 행여 증가 부분은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기존에 이미 당초에 이미 소비하고 있던 소비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한 그런 소비자 행여에 해당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영역 이 삼각형입니다. 제가 흰색으로 빗금을 친 이 영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Q0 이후에 Q1까지의 소비는 신규로 진입한 소비자들의 소비입니다. 신규로 진입한 소비자들의 소비이기 때문에 이 Q0에서 Q1까지 소비에 있어서는 수요 곡선이 주어지고 가격선이 주어졌을 때 신규로 진입한 소비자들의 제가 이 영역을 만약에 B라고 표시한다면 이 B라는 영역은 신규로 진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소비자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다시피 신규로 진입한 소비자들은 이만큼의 만족도를 누리고 있고 실제로 지출액은 P1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역시 새로운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한 소비자 행위라는 것을 143페이지의 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 소비자 행위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접는 과정에서 소비자 행위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이 소비자 행위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준은 이렇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러한 판단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나에 대한 의사결정을 더 합리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존의 지금까지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 당국자들이 소비자들의 선호라는 것을 기업가들보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소비자 행여가 정책 판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이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14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44페이지에서는 7-2의 생산자 행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소비자 행여를 살펴봤기 때문에 생산자 행여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비용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모든 것의 가치. 자, 그래서 일단 회계학적인 그런 지불된 비용을 제외하고 시간 비용이라든지 데이트를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기회 비용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결국 소비자 잉여의 결론은 이 수요 곡선과 가격선 간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결론이었고요. 생산자 잉여에서는 기하학적으로 생산 곡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공급 곡선과 가격 간의 그런 만들어진 삼각형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라고 꼭 계산된다는 결론이 곧 도출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144페이지에 나오는 그 표를 지금 잘 봐주시고요. 900달러, 800달러, 600달러, 500달러. 자, 그래서 페인트공 노동을 페인트공 서비스를 한다니 제공하는데 메리는 900달러를 받아야 되겠다. 루이스는 800달러를 받아야 되겠다. 조지아는 600달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랜마는 500달러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 표만 보고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900달러를 공급하겠다 900달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공급자 중에 몇 사람이 공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랜마, 조지, 루이스는 당연히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메리는 900달러일 때는 공급해도 좋고 공급 안 해도 좋을 상황이죠. 무차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달러가 넘을 때는 네 사람이 다 공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800달러에서 900달러 사이에는 누가 탈락합니까? 메리가 탈락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공급하게 될 것이고 6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루이스까지 탈락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급하는 상황이고
5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에는 이제 조지아까지 탈락해서 그랜마만이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500달러 미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공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온 것이 146페이지에 나오는 세 가지 그래프입니다. 자, 아까 소비쟁이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방 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주택, 페인트를 바를 그럴 주택의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페인트를 칠하는 서비스의 가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을 1, 2, 3, 4라고 했을 때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그래프로 옮겨보면 500달러까지의 이러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500에서 600 사이가 된다면 이 중에 한 사람인 그랜마만이 공급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00에서 800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한 사람 더인 조지아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제안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00에서 900 사이가 된다면 또 한 사람인 루이스가 노동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900달러 이상이면 네 사람이 다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생산자 잉여를 측정하는 방법은 생산자 잉여 역시 여러분들 145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정의가 잘 나와 있지만 공급자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랜마의 비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00이라는 이러한 가격이 주어졌다면, 600이란 가격 또는 600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 주어졌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랜마만이 노동을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을 것이고요. 자, 600에 가까운 금액이 구해졌을 때 그랜마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잉여는 얼마만큼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가격은 600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은 5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뒤끝친 이 영역이 바로 그랜마의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래쪽 A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800에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격이 800에 가까워진다면 이제는 그랜마뿐만 아니라 조지아까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까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조지아 경우에는 가격이 자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이 600이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800이기 때문에 200에 해당하는 그러한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800이 됨으로써 기존에 공급을 하고 있던 그랜마 역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600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80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그러한 생산자 잉여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봤을 때 이 영역을 A, B, C라고 보면 각 영역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A는 그랜마가 가격이 600일 때부터 기존에 누리고 있던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가격이 600에서 800으로 상승함으로 인해 B 영역은 그랜마가 추가로 느끼게 된 생산자 잉여이고요, C는 추가적인 소비자인 조지아가 느끼게 된 그러한 생산자 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14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연속적인 소비의 상황에서 P1이란 가격에서의 생산자잉여, 그 다음에 P2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최초 이미 생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추가로 발생하게 된 생산자잉여와 그 다음에 새로 추가로 진입하게 된 그러한 신규 진입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생산자잉여로 그 다음에 내용을 딱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7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8페이지에 7-2-3 가격 상승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장의 결론이 나올 상황입니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라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잉여라는 것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사회적 잉여가 구성될 때 시장 가격은 이러한 사회 후생을 과연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설명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152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52페이지와 153페이지에는 나란히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좌측은 소비자 행여와 생산자 행여를 따로 구했을 때이고, 153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회적 잉여란 이름에서 이 두 가지 잉여를 한 번에 구한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먼저 152페이지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요. 자, 수량, 가격이 주어질 때 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P*Q*로 주어진다면, 자, 소비자 행여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행여는 수요 곡선, 다른 말로 하면 지불 용이 곡선과 가격선과의 면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행여, consumer surplus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행여는 시장에서 지불받은 금액과 생산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 간의 차이가 바로 이 생산자 잉여라고 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producer surplus는 이 아래쪽의 삼각형 영역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사회적 잉여는 균형 공급량까지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수직 거리를 이렇게 합한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해석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다음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행여, 생산자 행여를 구분하기 이전 상황에서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렸을 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단위 소비를 했을 때 사회적인 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사회적인 이득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낀 그런 총 만족도와 사회적으로 들어간 그런 총 비용 간의 차이가 사회적인 잉여로 측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단위 단위마다 한번 측정해 보죠. 첫 번째 단위를 생산해서 첫 번째 단위를 소비자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단위의 소비에 대해서 생산자들은 이만큼의 비용만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급 곡선이고 그것이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얼마의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불 용이 곡선인 이만큼에 해당하는 만족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단위에서는 생산자들이 들어간 비용은 이만큼이고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는 이만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결국 균형 산출량 또는 균형 가격에 도달하기 이전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가 생산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그런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쪽에서는 생산이 늘어날 때마다 사회 후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균형 산출량 우측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균형 거래량 우측으로 가게 된다면 이때는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 또는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금액은 생산자들이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에 미치지 못합니다. 분필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 이만큼은 어떻습니까? 생산자들이 생산에 지불해야 되는 이만큼의 비용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괜히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은 10개밖에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20개만큼 자원을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원을 쓴 것만큼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이후로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사회후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사회후생,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시키는 산출량은 어디라는 겁니까? 균형 가격이 지정해주는 바로 이 산출량이야말로 사회적 잉여, 이 영역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가격과 산출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이라는 것이 경제 행위를 조직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소비량이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순편익이 점점 증가하지만, 사실은 이쪽 영역에 가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쪽 영역에 가면서부터 후생이 점점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무슨 요인인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면 어떻습니까?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러한 소비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줄어든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이만큼의 만족도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줄어든 생산자들의 비용은 이만큼의 비용만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만족도는 이만큼 줄고 이제 비용은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결국 과소 소비는 이만큼의 후생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다 소비는 어떻겠습니까? 이 양보다 과다 소비를 하게 된다면, 이보다 과다 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이만큼을 추가로 소비하려고 하게 하다 보니까 생산자들은 이만큼의 비용을 들였지만 소비자들이 얻은 만족도는 이만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소비를 할 때마다 이만큼씩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크기가 결국 사회적인 후생 감소 영역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부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재라든지 아니면 독점, 조세의 효과에서 살펴보다시피 이러한 경제적인 현상들이 바람직한 소비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사회 후생이 어떤 식으로 변하려고 하느냐 할 때 이 삼각형의 크기로 이제 후생의 감소를 평가함으로써 시장 기능이,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 의한 방식이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 경우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사회 후생에 대한 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